8월 첫째 주 이스라엘 1분 헤드라인입니다. 1차, 2차 성전이 무너진 날로 유대인에게 가장 슬픈 날인 티시바아브가 시작되는 저녁에 1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을 찾았습니다. 티시바아브 오전에는 삼엄한 경비 속에 1,046명의 유대인이 성전산에 올라 6일 전쟁 이후 하루 안에 가장 많은 방문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7월 14일에 발생한 성전산 테러와 이후 팔레스타인의 폭동에 이란이 개입됐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7월 29일 트위터 포스팅에는 시위자들에게 전달될 음식 상자 안에 이란의 선전물들이 들어있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수백만 세켈이 시위자들에게 전해졌다는 것 또한 밝혀졌습니다. 팔레스타인 고위 관리자는 팔레스타인 내에 이란의 영향력을 확장시키려는 움직임이라며 격분했습니다. 여름방학과 티시바 아브날을 맞아 성전산 주변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통곡의 벽 재단에서 새롭게 설치한 VR 투어에서는 2차 성전의 모습을 가상현실로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세운 궁전터로 알려져 있는 다윗성에서도 레이저쇼 할렐루야가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2500여 년의 예루살렘 역사가 발굴 중인 고고학터와 다윗성의 벽면을 스크린 삼아 상영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분 헤드라인이었습니다.